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예수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후 와 보라 고백했던 그 날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와 보라 고백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밖에 없던 하신 주님께 모든 박수 올려드리며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밖에 없던 하신 주님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사랑해요.
뜨거웠던 더위를 피해서 쉴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그 뜨거운 뜨아볕을 받으며 물을 떠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혼도 목마르고 육체도 목마른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곳에 와 계셨고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맞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인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와 보라 내가 만나니가 누군지 와 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를 와서 보라. 나를 용납하신 예수를 와서 보라.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으신 예수를 와서 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와 보라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런 고백을